다음 질문은, 그럼 최근에 그 애로사항이 있다면 일을 하시면서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가장 큰 거는 코로나이지. 지금 시국이지 않을까. 어떤 영향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정말 건강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복지라면 복지 쪽이죠, 복지죠. 그래서 재택근무를 작년만 3회를 했어요. 근데 3회가 뭐냐면, 그 심해지면 2단계 이상이 되면 전부 재택근무를 했었던 것 같아요. 3회가 뭐 일주일에 시작. 3일 뭐 이런 게 네, 아니라 시작. 그래서 보통은 그 시작이 한 달에서 한달반 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게 3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거의 세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한 1년에 3분의 2를 집에서 보냈더라고요. 진짜요? 거의, 네, 반 이상을. 근데 일이 진행이 잘 되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3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좀 힘들었어요. 이게 줌으로 미팅도 해야 되고, 근데 그쵸, 줌 그쵸. 미팅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버퍼링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소리도 잘 끊기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이제 2회차 때는 많이 이제 능숙해져서 짐도 이제 빨리 챙기고 해서 그러고, 이제 집에서 할수 있으면 출퇴근 시간이 없네? 하면서 그 좋은 점은 있었어요. 3회차부터는 또 달라진 점이 이제 집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생활에 제가, 익숙해졌다는 얘기인군요. 그쵸. 이거는 가장 커요. 이거는 1승 1패 좀큰것 같아요. 왜냐면 제 인생에서 요리라는 건 사실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간편식을 해먹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먹으면서 속도 좀 편안하고, 왜냐면 이게 재택근무 시작하면서 이게 회사에서 맨날 시켜 먹다 보니까, 원래 회사에서 배달을 원래는 나가서 먹었죠. 근데 이게 코로나 코로나 때 시작하면서 이게 나가서 먹기가 좀 그러니까 제 배달을 진짜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진짜 안 그쵸. 됐는데. 확실히 네. 그것만 먹으면 차이가 있어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집밥도 해 먹고, 하지만 정말 회사에서 이제 대화하면서 하는 일이 좀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조금 답답했어요. 그리고 이게 저도 여쭤보면서 이제 저희 설계팀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가면서 의논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걸 화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한계가 있죠. 네, 그게 되게 컸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저희 회사의 복지 중에 하나가 답사 날이 있었거든요. 네, 약간 문화의 문화의 날? 날이라고 있었죠. 문화의 날. 알잖아요, 아시죠? 네, 많이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건 아쉽네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원래 그게 또 회사 생활에 그래도 조금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그쵸. 됐었을 텐데. 왜냐면 복지의 날이라, 문화의 날이라고 하면 오전에 만나서 모여서 저희는 영화관에 가요. 그래서 영화를 한편 보고, 오후에 브런치를 먹고, 보고 싶은 곳 있다라고 하면 그 근처에 가서 영화관을 찾아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공간을 보고, 그러고 이제 커피를 한번 마시고, 3시에 해산해요. 그게 문화의 날이에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너무 부럽다,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갔었죠. 네, 지는 돈도 그냥 회사 지금도. 돈으로 가는 거잖아, 그런 거는. 당연하죠. 저희 그러니까. 카드 아닙니다. 모든 출장, 모든 문화의 날 회사 카드죠. 네. 부럽네요, 그거는 진짜. 근데 그게 없어져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쵸. 지금은 최근에는 그럼 한 번도 못한 거, 최근에 잠깐 이제 잠잠해질 뻔할 때. 한번 진행했었어요? 그때 준공된 건물이 최근에 있었어요. 용인에 건물이 하나 준공이 났는데,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용인 투어를 잠깐 했었죠. 이건 진짜 부럽다. 되게 저한테 그리고 일단은 뭐 놀러 가는 걸 떠나서 셋이 간다는 거 자체가 그게 확 와닿네요. 근데 대신 그 지금은 자율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 출근제라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9시 출근, 6시 퇴근이 정상이잖아요. 아, 그 시간만 지키면, 그, 총 그렇죠. 시간만 지키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출퇴근 이제 시간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거는 피해줬으면, 그러니까, 네. 아. 피하고 다녀라. 그럼 자기가 선택해서 원하는 시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쵸. 뭐, 예를 들면 10시부터 7시. 네네. 그날 그날 달랄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저희도 그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6개월 단위로 선택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6개월을 하나 정하면 그 6개월 동안은 바꿀 수 없어요. 아, 그래서 네. 저, 근데 또 10시를 넘어가면 안 돼요. 아, 10시가 아니고 9시 반. 9시 반이요? 9시 반이 최대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일을 하려면 이게 해보니까 네. 10시 전에는 이제 출근을 해 있어야 일이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업무 전화도 받고 진행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 이제 일찍 오는 거는 자신이 없는데 또 근데 또 5시에 퇴근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더라고. 아 그쵸. 그러니까 뭔지 알아. 맨날 저도 옆에 나는 못하지만 옆에 팀장님한테 아 맨날 저는 사실 10시에 종종 와요. 그런데 7시에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팀장님. 그럼 4시에 가는 거예요? 네, 4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 부러워요. 어떻게 이러면. 7시에 와요? 근데 집 앞이 회사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가장 멀어서. 와. 가장 멀어서 가장 멋진 분. 네. 그렇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학교에서 생각하던 건축과 실무에서 지금 겪고 있는 건축이 어떻게 다른 것 같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을 받고 비슷한 점과 약간 다른 점을 조금 찾아봤는데 네. 이게 저희 사무소라서 그러니까 아틀리에는 정말 그 아틀리에마다 색깔이 너무 강하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각양 각색이 있는 사무소다 보니까 저희 사무소에 한해서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네. 들어볼게요. 비교 대상이 네. 없네요. 제가 비교 아쉽다. 대상이 되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비슷한 점은 컨셉이라는, 그니까, 그 건물에 하나의 축이 생기면, 네. 모든 공간과 모든 디자인이 그 축에서 뻗어나가는, 가지를 치고 뻗어나가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 때 했던 설계랑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사무소가 흔치 않은 것도 알고 있어요. 많은 네. 것도 알고 있는데, 네, 찾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너의 그 고집이 없으면은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하나의 축이 생기면 거기서 모두 뻗어나가는 건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은 이게 프로젝트별로 다르긴 한데 비용의 문제가 있고 근데 이거는 정말 프로젝트마다 천차만별이라서 클라이언트와 모든 이해관계를 그쵸, 저희 따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풀기 힘든 땅도 많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학생 때는 아까 초반에 말을 하긴 했는데 설계 안에 진행하면 제 의견만 피력하면 돼요. 네 표출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클라이언트의 의견도 담고 저희 그쵸. 회사의 의견도 담고 이게 모든 네, 이해관계를 담는 그릇식 건물이 되는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요즘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학생 다닐 때는 건축은 예술적이구나 설계를 하면서 와 건축이 예술이야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영화 감독?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이해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쵸.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영화 감독도 보면 영화의 주제를 벗어나면 또 그렇죠. 막 불필요한 대사는 막 자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결하고 막 이런 게 영화 감독이지 않을까? 다른 직업으로 비교를 해 보면 비유를 해 보면 그렇죠. 그렇죠. 맞는 얘기 같아요. 저도 그 얘기 하시니까 확 와닿는 이유가 이게 자칫 학생 때는 건축하는 사람이 혼자서 설계 계획하고 모형까지 다 끝내니까 이제 나 혼자는 예술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쵸. 그거랑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실무에서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말씀하신 부분들이 같은 존재하니까 같은 반 친구들이랑 네. 얘기해도 사실 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네. 어? 그래? 넌 그래? 난 그런데? 이건데 네. 지금은 아 그러면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 막 해 설득하기도 하고 뭐 해야 될 때도 있고 네, 또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 네 설득하는 거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 주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좀 경험을 해보시려면 어쨌든 2, 3인 이렇게 모여서 공모전 같은 거를 좀 여러 번 해보시면 그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경험을 미리 해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서 감정적인 게 아 이런 식으로 힘들겠구나라는 그쵸, 거를 그쵸. 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모전을 하라라고 했구나를 실무하면서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2년 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네. 2년을 되돌아본다면 그러니까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평가해 본다면 본인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신지 네.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배울 게 많구나. 네. 이게 흐름으로 말을 해보자면 네. 졸업하고 나서는 전 정말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다른 학년,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는 5년이나 다니고 저는 휴학 포함해서 6년을 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러면 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졸업을 해요. 네. 근데 약간의 근자감. 근데 네. 없어요. 신입사원이 되잖아요. 없어요. 네. 정말 0이에요 정말. 네. 나 배운 5년은 뭐지? 제로 이런 베이스 생각, 진짜. 진짜로. 그래서 되게 겸손해지다가 네. 난 어디 여긴 누구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흘러오다가 보니까 이 질문을 받고 고민을 해보니까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땅도 다 다르고 설계마다 땅도 다르고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저희는 클라이언트의 생각도 담으려다 보니까 이게 네. 저희 회사의 주 재료안 그러니까 설계 재료안은 기억이에요. 네, 되게 특이하죠. 네. 이게 사람의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그 클라이언트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담고 싶은 용도의 기억이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풀다 보면 재밌더라고요. 다 다양해서 저는 되게 쉽게 지치고 쉽게 흥미를 잃는 편인데도 지금 2년 넘게 3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 거 보면 재밌어서 다니는 것 같은 그럼 아뜰리에를 잘 가셨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전 아뜰리에를 갈 생각은 그러니까 가려고 목적을 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지금 회사가 저랑 잘 맞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 얘기네 어떻게 보면 회사 그 다니고 계신 회사가 이제 잘 맞는다 본인에게. 네. 그렇게 말씀. 그렇죠. 사람들도 너무 좋고. 네. 역시 어느 회사를 가느냐에 따라 건축이 좋아질 수도 있고 싫어질 수도 있고. 아이고야. 저는 맞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힘든 점이 있죠. 물론 힘든 점이 그쵸, 있을 이제, 수밖에 없어요. 네, 안, 그쵸? 응. 네, 힘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다닌다라는 얘기는 어느 일정 부분에서 타협할 만한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쵸? 그게 아니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이직을 하든. 조용히 사라져요. 네. 그거는 네, 네.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 만약에 건축사 사무소를 가지 않으셨다면 네.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많이 하죠. 지금 졸업할 때부터 했고 네. 학교 다닐 때도 했고 저는 제가 설계를 할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라 네. 아 그러면 원래 뭐 하고 싶으신 게 있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그냥 지금 돌이켜봤을 때 아 나 건축 지금 그만두면은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든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해보고 싶은 거 많은데 네. 있었으면 네.
이미 다른 곳에 가있지 않았을까. 아. 네, 있었으면 어. 애초에 탈건을 하고. 네, 이, 사실 저는 정말, 그러니까, 아, 물론 책임감도 따르는 게 건축이긴 해요. 근데 네. 흥미가 되게,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재밌는 게 또 건축이기도 해서. 네. 이것만큼 아직은 저한테는 나중에 찾으면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네. 건축이 정말 저한테 재밌는 그 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저 편한 대로 이제 뼛속까지 건축인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무슨 소리죠? 아니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네. 영원히 건축을 할 거란 생각이 없어요. 네. 네.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생기면 언제든 건축을 그만둘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안이 없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점점점. 아, 그리고 하나 더. 네. 저의 그 질문이, 그러니까 네. 본인에게 기회비용이라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였는데. 그쵸. 이거는 뭐 직업적인 면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거보다 재밌는 게 없, 저한테 흥미가 있는 게 없으니까 건축을 하지만 저의 기회비용은 건강이 아니었을까. 아. 아니, 그, 같이 졸업. 네네네, 뭐, 이해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아팠다는 건 알죠. 네. 네. 그래서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네. 네, 물론. 근데 또 건축은 아이러니하게 시간을 정말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그쵸. 건강이랑 바꾸지 않았을까. 아... 네, 요즘도 많이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많이 아픕니다. 운동 네,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네. 이거 진짜 잠깐 지나가는 얘기였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 네. 챙기시고 영양제 알죠? 네. 아, 영양제 먹어야죠. 최소 세 알을. 네. 저희 이제 양배추 즙도 사려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 재밌는 걸 찾아보고 있어요. 저는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재밌는 걸 찾아보고 있지만 네. 네, 찾게 되면 다른 모습으로 올게요. 어때요? 아, 좋아요. 저 지금 그 인터뷰 대상 중에 찾고 있는 분이 이제 탈건에서 잘 살고 있는 분. 오. 탈건에서 너무 잘 살고 있는 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랬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 일단 주변 지인 중에 탈건하신 분을 한번 찾아볼 거고, 또 이제 건설사 가서 잘 지내고 있으신 분도 이제 좀 섭외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네, 실제로 접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밑밥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자리로 한번 불러봐야겠다. 여기 다시 해야겠어. 괜찮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인터뷰를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